선거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경북을 찾았습니다. 2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막판 보수 표심 공략에 주력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안동 문화의 거리와 영주 태극당 앞에서 잇따라 유세를 펼쳤습니다. 홍 후보는 국정농단 사태로 갈라진 친박, 비박 모두 하나가 돼 친북 좌파 정권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다시 색깔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친박들 우리 당권 정지하고 이래 된 거 바른정당에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다 용서합시다. 친북 정권을 세워서는 안 된다. 특히 영주 유세장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등장해 경북 보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도보 유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오늘은 안동을 찾아 경북 도청을 둘러보고 인근 하회 마을에서 유림들을 만났습니다. 안 후보는 홍준표 후보는 야당의 기득권을 위해 15% 득표가 목표라며 보수나 영남을 위한 게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경북 지역 대학 교수 53명은 반성도 없는 국정농단 세력은 안 된다며 지역주의 청산과 경북 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정 파탄에 책임 있는 정당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 없이 권력 쟁취에만 눈이 팔려 있는 정당 후보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어린이날 휴일인 내일 포항을 찾아 경북 지역에서 막판 유세를 벌이고 적극적인 사전 투표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